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자유의 창의 김재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만 맨날 하다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길거리 여론조사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이번에 좀 선거 결과 처음부터 아주 이례적이었죠. 길거리 조사하고 너무 달라서, 길거리미터 그 결과를 계속 보아왔었던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다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조사다 뭐 이런 평까지 나왔었어요. 길거리 저 미터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작년 5월 경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됐는데요. 1년 정도.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로 21대 총선 결과가 와닿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리에서 느끼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심하고 이번에 4.15 총선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뭐 의도한 어떤 그런 개입이 있었다 이런 거를 느꼈겠네요. 그렇죠. 저는 좀 더 많이 느끼죠. 네. 좀 더 많이 느낍니다.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전혀 아마도 우리나라의 선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살펴왔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왔고, 그래서 또 길거리 미터 조사를 했던 거고요. 아까 그 저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눌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대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네, 사기가 저는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 선거가 처음에는 저는 전혀 의심 없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5월 4일 2017년 5월 4일 사전 투표를 했는데 참 이 어처구니없게도 제가 투표했던 투표 모형 용지의 모형이 개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선거 끝난 이후에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이건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소송을 하게 됐죠. 그래서 5구 보궐대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가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2018년도까지 변론 자료를 주고받고, 네.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기일 한번 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 3년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소송이 안 끝나고 여태까지 온 이유요? 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이게 이제 그 재판을 걸었습니까? 2017년 6월 5일 날 제가 소장을 냈고요. 그럼 정확한 그 내용은 소장에? 소장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했고 투표함에 넣었던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게 쟁점인데. 대단하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가 없어요. 증언만 있습니다. 증언만. 물증 없이 증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했던 QR코드가 이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헌법까지 위반했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QR코드 처음에 저도 뭔지 몰랐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일련 번호더라고요. 투표용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인쇄된 상태에서 기표까지 되어서 그게 개표장에 같이 나왔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146조 3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투표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비밀투표 원칙은 또 헌법의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167조 1항에도 또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또 헌법의 정신을 받아서 그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167조 1항과 146조 3항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대법원이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2017년 6월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2년, 3년. 3년째 됐구나. 네, 만 3년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에서
그 17대 대통령 선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통령 선거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21대 총선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딱 통계 분석을 볼 때는 아, 이게 손을 댔구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란 그 차이의 분포도가 일반적인 자연적 분포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사전 투표와 또 일반 투표라고 칭하는 본 투표의 차이가 심하죠. 예. 그게 21대 총선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렇지만 완전히 인위적인 그런 숫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 선거 통계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봤던 부분이, 예를 들면 통상 같은 구. 예. 내면 보통은 그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나와요. 예를 들면 김천에 가면 김천의 그 율곡동, 혁신 신도시라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섰는데, 예. 어떻게 그곳에서는 주변의 김천 지역의 20%대 문재인 지지율인데 그 율곡동 혁신 신도시만큼은 57%의 득표율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네. 네. 또 기장읍이죠. 부산시. 예. 기장읍 가면 기장군이죠. 기장군에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원인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예요. 신규 신설 아파트 단지. 이게 그 특징이 그럼 뭐냐? 그 주민들끼리 서로 무관심합니다. 서로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 그렇게 신도시에 들어와 사는 그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일 거란 말이에요. 젊은 층들이 또 정치에 더더구나 무관심해요.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웃간에 무관심하면 이제 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다루기가 좋은 거죠. 뭔가 잘못된 짓을 해도 간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도 상당히 이상하다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선거 때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구청장이 25명인데 24명이 특정 당이 몰아갔습니다. 네, 싹쓸이죠 일종의. 더 이상한 거는 경기도의 도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단 한 명 빼고 131명 중에 130명이 또 특정당이 다 가져갔어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는 99%입니다. 99%라는 건 저는 이제 공산주의에서나 나오는, 전체주의에서나 나오는 결과지,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상한 결과가 나왔고, 제가 그래서, 이제, 6.13 지방선거의 증거들 중에 이제 송파구의 영상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개표장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가짜 투표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가짜 투표함이라는 것은. 왜 가짜 투표함이냐? 사전 투표함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그 본투표, 일반 투표의 투표함으로 꾸며서 나온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 영상.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건 특징이 뭐냐? 잠금 장치가 없어요. 잠금 장치 없었어요. 네. 그냥 그거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지를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을 시켜놨는데 스티커의 힘이 약하니까 언제든지 들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 투표함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열고서 뭔가 다른 부정한 투표용지를 집어넣거나 네. 아예 바꿔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몇 번 정도 축적되면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움직였다 이렇게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누적되어 왔고 축적되어 온 노하우로 이제 간땡이가 부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자신감이 강해져 가지고 조작값 자체도 굉장히 좀 더 크게 매기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한편은 방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 없다 해서 좀 더 과감해졌겠지요. 그런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는 그런 종류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가 봐요. 아,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표현을 하자면 이게 야당 여당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까지도 장악을 했다. 장악당했다.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저항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약점을 잡아놨거나,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놨거나, 이렇게 하면 좀 특정 인물만 지칭 안 하면 되죠. 네. 아니, 약점 잡아서. 뭐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야당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세력을 심어 놨거나, 약점을 잡았거나, 뭐 그렇게 보여요.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자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정치인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지금은 부정선거 하나만 밝히기에도 벅차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정치인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남, 네, 별도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비교적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자체 국민들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는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자체 국민들로 봐서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해결하기가 왜? 너무 몰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멍멍꿀꿀 이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관심사밖에 없어요. 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네, 애완견 키우고 다이어트하고 뭐 쇼핑하고 이런 데 관심만 있는 국민들이 이런 뭔가 국민 공공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관심해요. 사실 그 점이 우리의 약점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70년 되니까 뭔가 빈틈이 생겼는데 네,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생각한다 이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국민들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현재 대결, 뭐 냉전 선언이라고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이익도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네.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